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캡틴 스타입니다. 전 알렉타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덜렁이는 덜렁이는 유튜브 유튜버스타. 스타입니다. 자, 빈대가족의 덜렁이는 유튜브 스타. 자, 이 책은 우리 알라리타가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빈대가족 시리즈. 딱 우리 친구들이 관심있어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라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책 이야기는 대충 어떻게 얘기가 펼쳐지나요? 네, 여기 친구들과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상식을 배울 수 있어요. 아, 네. 이제 만화, 덜렁이와 함께 이야기되는 이런 학습 만화 형태로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예, 유튜브에 대한 상식들,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꿈 중에 하나가 장래 희망 1위를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고 하죠. 알라리타도 벌써 이제 유튜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튜버 되는 게꿈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자, 우리 유튜브라고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나, 그 뜻까지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예, 영어입니다. 영어 유, 그리고 튜브. 튜브는 이제 그 브라운관 TV의 그 튜브 관을 얘기해서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그런 브라운관들이 다 들어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LCD TV라든지 이런 걸로 다 LED TV라든지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유, 당신의 텔레비전이란 뜻으로 해서 유튜브.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서비스죠. 예,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자, 그 기본적인 여러 가지 뭐 덜렁이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나덜렁은 역시나 이제 먹거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밝히는 식탐을 항상 이렇게 보이는 친구인데요. 이명 먹게. 예, 나중에 이제 먹방의 신이 되는 바람에 예, 창작 크리에이터에서 1위를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구들이, 여기 나오는 오늘 친구들 얘기 좀 해줘볼까요? 나소금은요, 나덜렁이 치는 사고를 수습해 나가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인이 여기서 서울이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하는데요. 네, 이게 덜렁이가 계속 구린팁이라고 해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네, 그다음에 도펑펑. 네, 그다음에 유튜브 유행만 따라가는 도펑펑 친구고요. 신첸. 네, 슈퍼히어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과감한 소녀. 네, 임지은 친구는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공주병이라는 게 있는 친구예요. 예, 덜렁이 말고도 좀 새로운 이런 스타가, 차세대 스타를,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좀 나은 또 친구들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 나오는 거는 액체 괴물 만들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컨텐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방송을 찍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라디너 TV로 해서 이런 책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 주변에 먹을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먹는 거 얘기, 그리고 항상 지금도 이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방이죠. 그래서 먹는 거. 그래서 덜렁이는 자기 그 특기를 살려서 먹방 방송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일상, 자기 생활 하는 이야기, 뭐 음식 만드는 이야기, 뭐 뷰티, 그런 저기 미용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영화 장난감이라든지, 감상평? 예, 영화 감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장난감을 이제 언박싱 개봉부터 해서 소개하고 가지고 놀고. 예. 그다음에 게임. 아, 그렇죠. 요즘 또 핫한 것들이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브로스타즈 같은 거 많이 할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우리 자동차 뭐죠? 그 자동차 게임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예, 러시. 카트라이더 러시가 또 새로 나와서 뭐 예, 아무튼 그런 것들 또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자기가 녹화를 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지금 핫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랄까요? 뭐 이런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뭐 이런 소개되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카메라 장비라든지 최소 스마트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가 얘기하는데, 이 올바른 마음가짐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수익에 욕심내지 않기.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하고 동시에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조건이 아니죠.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동기부여하기. 유튜버 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영상 편집 기술을 연습하고 싶어서 등등. 네,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3. 진행하면서 배우기.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하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올리면서 차츰차츰 배워가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영상 편집 같은 것은 해볼수록 실력이 늘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먼저 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2018년 전에만 해도 누적 조회수가 1만 회만 되면은 수익을 사실은 발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18년이 되면서 두 가지 조건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된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00시간을 만약에 분으로 환산을 하면 24만 분이 됐거든요. 네, 60을 곱하니까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5분짜리 영상을 올린다고 한다면 조회수가 약 4만 8천 회.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상 조회수 그 평균 지속 시간이 한 반으로 놓고 본다면 한 2분 30초 정도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두 배인, 그러니까 4만 8천 회가 아니라 9만 6천 회가 나와야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루에 하나씩 5분짜리 영상을 올린다. 그래서 1년 12개월 동안 뭐 대략 365일이지만 300개의 영상을 올린다고 치면은 이 9만 6천 회가 나오려면은 이 300개 영상에서 예, 나누는 거죠. 그러면 평균 320회. 예, 300개 영상이 평균 320회의 조회수가 나온다면 지속 2분 30초를 본다고 한다면 예,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은 조회당 그 1초당 한 2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광고를 붙이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조회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게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이게 쉬운 조건은 아니다. 예, 그래서 매일 업로드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이게 조회수 올라가는데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근데 또 꾸준히 이걸 돈의 욕심 부리기보다는 좀 취미 활동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보조적인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면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수익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지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뭐 편집이든 뭔가 배워서 하기보다는 진행하면서 예,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산다거나 고가의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을 할 필요 없이 무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마트폰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꾸준히 연구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어떤 영상을 어떻게 올렸는지 보면서 그걸 내가 벤치마킹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여기서 재밌었던 게, 물론 이제 저작권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작품들을 가지고 쓴다든지 영화의 내용이라든지 음악 같은 하면 저작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무료 동영상이라든지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 책에서 나도 인기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알라리타랑 이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나는 호기심이 많다. 네. 예, yes, no. 책상 서랍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네. 준비물은 미리 챙겨둔다. 네. 간단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네. 최신 유행을 잘 파악하고 있다. 네.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가 있다. 계획표를 잘 짜고 지킨다. 네. 지각을 하지 않는다. 네. 뭐, 진짜. 센스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네. 컴퓨터 다루는 일에 능숙하다. 아, 이거는 좀. 아, 이거 좀, 네. 약속하면 꼭 지킨다. 네. 결과가 나빠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 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새로운 학용품이 나오면 꼭 써보려 한다. 아니요. 나만의 사진 찍는 포즈가 있다. 충고를 들으면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다. 실수를 해도 금세 털어버리려고 한다.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 좋아하는 유튜브 누가 있어요? 준이요. 준이 유튜브가 어떤 유튜버예요? 네, 게임 영상 올리는 아, 게임 영상. 자, 용돈을 받으면 쓸 돈과 저축할 돈을 분류해 예산을 짠다. 이건 용돈이 없어서 안 해봤잖아요. 아니에요. 너 조별 과제를 할때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다. 아니요. 아직 과제를 해본 적이 없죠. 아니, 이런 거 찍을 때 우리 캡틴스타 에디랑 같이 할때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되는데 아직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러면 예스. 동영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아니, 동영상 만들어 본 경험은 없잖아요. 대신 만들어 줬잖아, 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지. 동영상 찍으면 그게 동영상이 되나요? 아, 그런가? 자연스럽게 웃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 네. 그래서, 18개 이상이면 나는야 차세대 유튜브 스타, 13개 이상이면 준비된 유튜버 꿈나무. 예, 지금까지 예스라고 한걸 보니까, 13개 이상은 되네요. 그래서, 준비된 유튜버 꿈나무. 아니, 네. 차세대 유튜버 스타 같은데. 아, 18개까지, 이것까지는 안 됐어요. 아니, 딱 된것 세봤는데, 그것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16개, 아쉽지만 2개가 모자라서. 자, 8개 이상이면 꾸준히 노력한다면 인기 유튜버가 될수 있어요. 근데 7개 이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생활 습관부터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자, 요런,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덜렁이가 소동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학용품 만들기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여자친구들은 이런 걸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만의 학용품 만들기 위해서 미니 노트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뭐 리필. 리필, 예, 리폼하는 거죠. 리필과 이런 걸 리폼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유튜버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있었는데, 아, 그렇죠. 나는 어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어울릴까? 네, 여러분 그 콘센트를 고를 때 되게 고민하잖아요. 콘텐츠, 콘텐츠. 예, 그렇죠. 자기의 콘텐츠를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는 음식 요리 분야, 패션 뷰티 분야, 책 영화 리뷰 분야, 장난감 게임 분야가 있는데요. 자, 시작은 나는 성격이 외향적인가요? 내향적인가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라디타는 나는 성격이 외향적입니까? 아니요. No. 그러면 집중력이 좋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예스. 예, yes. 한 달에 한번 이상 문화생활을 한다. yes. 웬만한 게임은 다 잘한다. 아니요. 아니요. no. 계절에 따라 꼭 착용하는 아이템이 있다. 아니요. no.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yes.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 바로 책 영화 리뷰 분야. 재밌게 읽은 책이나 영화 감상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유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딱 어울리네요. 지금 알란티타는 지금 책 영화, 예, 다음에 영화 얘기도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도 좋아하나요? 최근에 본 영화 뭐가 있었나요? 셜록 홈즈야. 셜록 홈즈, 미드, 아, 영드, 영국 드라마죠. 예, 최근에 영화는 뭐 봤나요? 영화요? 예. 조조 래빗이요. 아, 조조 래빗, 그쪽 최신작이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덜렁이가 친구랑 이제 누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이냐를 내기를 하다가 예, 원래 이제 우린이라는 친구가 우린TV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덜렁이라는 듣보잡이죠. 이 애가 와서는 자기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TV 이 친구가 덜렁이하고 한번 대결을 하자 했는데 결국 결론은 먹방으로 먹방의 신이 되면서 덜렁이가 우승을 안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덜렁이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유튜브 스타에 도전해 볼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 오늘 어땠어요? 이 책? 좋았어. 좋았어요. 자, 뭐더할 얘기는 없나요? 네, 없어요. 알라디타 너 오늘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빈대가족의 덜렁이 시리즈는 계속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